자, 오늘은 연타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요거를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타이틀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자, 일단 이 말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말부터. 일단 의문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의문하는 단어를 일단 표현해 주는 게 의문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의문사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또는 또 무엇을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의문사를 이렇게 썼어요. 쌤이 지금 첫 글자 대문자로 안 써갖고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의문사가 제일 먼저 시작이 돼요. 문장 순서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은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의문문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비동사의 의문문, 두 번째는 조동사의 의문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잖아요. 그러면 비동사의 의문문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비동사의 의문문 어순은 비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블라블라블라 물음표 이렇게 되는 게첫 번째, 이게 비동사의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동사의 의문문이잖아요. 조동사는 여기에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조동사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can, 뭐 will, 뭐 must, should, 뭐 일단 이렇게까지만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주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조동사는 항상 뒤에 뭐가 붙는다 그랬죠? 동사 원형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동사 원형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 블라블라블라 물음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어떤 역할 구성 성분만 제대로 표시를 해주면 나머지 이렇게 물결친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는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do나 아니면 does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과거형이라면 did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물음표 한다. 자,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의문사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을 하나씩 이렇게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떼어놓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어떤 평사형 문장을 이렇게 그냥 평소형 문장에서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의문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의문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비동사로 만약에 얘기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you are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자, 그럼 너는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아니,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Are you? 이렇게 하고 물음표로 끝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묻는 의도가 어떤 네가 어디 있니라고 이렇게 물을 거면 저기서 말하는 어디에란 단어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where 쓰고 where are you? 이런 식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동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원래는 she can swim in the river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녀는 강에서 수영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쌤이 여기에다가 뭘 넣는다? 자, 보세요. 뭘 넣냐면은 how란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녀는 강에서 수영을 할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음표로 끝이 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세 번째는 이렇게 볼게요. They eat 음식 중에 뭐가 있을까요? 짬뽕 해볼게요. 짬뽕 얘는 뭐 그냥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짬뽕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그들은 짬뽕을 먹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쌤이 여기에다가 when이란 말을 넣었어요. when이란 말을 넣게 되면 요 문장 의문문을 일단 어떻게 바꾸냐면은 do they 짬뽕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음표를 쓰겠죠. 그럼 그들은 짬뽕을 미안합니다. 그들은 짬뽕을 먹니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쌤이 when을 넣었잖아. 그러면 언제 그들은 짬뽕을 먹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감 잡힙니까? 자,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일단 평소형 문장에서 이렇게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의문은 역할을 나타내는 단어를 여기다 넣어주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거는 누가, 이거는 언제, 이거는 어디서, 이거는 무엇을, 무엇으로 하셔도 되고 뭐 무엇이 해도 돼요. 일단은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How는 어떻게, 그 다음에 Why는 왜, 이것도 무엇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쌤이 여기에다가 언제 그들은 짬뽕을 먹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침에 먹는다, 저녁에 먹는다, 점심에 먹는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쌤이 여기다 when을 쓰지 않고 만약에 where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어디에서 짬뽕을 먹니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디서 먹는다 하면 뭐 유명한 반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how를 여기다 넣게 되면 어떻게 먹는, 어떻게 짬뽕을 먹니 그러면은 뭐 직접 요리해서 먹는다, 아니면 시켜서 먹는다, 아니면은 뭐 젓가락을 안 쓰고 숟가락을 써서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의문사의 어떤 역할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대답들은 바뀌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질문을 했을 때는 특히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어디에 포커스 두냐, 뭐 의문사에 포커스를 둬요. 그렇기 때문에 너 하니, 너 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절대 응, 아니야 이 말은 절대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yes, no는 이 표현에서는 써서는 안 됩니다. 의문사가 만약에 없으면 무조건 yes, no가 되는 건데 의문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얘는 만약에 누가 짬뽕을 먹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다르긴 하겠지. 데이 대신 여기 후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누가 짬뽕을 먹니 하면 누가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언제 먹냐 하면은 언제 그 시점을 답이 나와야 되고요. 대답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먹니 하면 어디에서 먹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무엇을 먹니라고 얘기하면 그 무엇 음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먹니 하면 뭐 젓가락으로 먹는다, 뭐 국물 떠서 먹는다, 뭐 숟가락으로 먹는다, 아니고 와 마셔서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럼 왜 먹니 하면 그냥 맛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yes, no나 yes, no로 대답을 절대 하지 않고 이 의문사 표현에 포커스를 두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책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거기 표에 보면 who, what,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나오죠. 종류가 일단 그런 뜻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순은 당연히 비동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비동사 의문문 어순에서 앞에 의문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조동사가 지금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일단 하나 적어놓으세요. 언제 먹을 수 있니? 어떻게 먹을 수 있니? 어떻게 뭐 먹을 거니? 왜 먹어야 하니?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일단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에 맞게 여러분들이 의문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자, 밑에 보면은 노트라는 부분에다 별표 3개를 치는데 자, 여기 나온 how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은 이쪽에다가 플러스로 얘기할게요.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형용사와 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how 다음에 형용사 또는 how 다음에 부사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how는 어떻게 되냐 뜻이 얼마나 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그러면은 여기 형용사 다음에 old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늙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즉 나이가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부사 중에서 fast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빨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w가 지 혼자서 명사를 쓸 때는 그냥 어떻게란 뜻이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같이 묶어줘야 돼요. 같이 의문사로. 알겠죠? 같이 의문사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별표 칠한 걸 보면은
How much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뭐 몇천 원이다, 뭐 3천 원이다, 4천 원이다 이게 대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How many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은 뭐 1, 2, 3, 4, 5, 6 해가지고 몇 개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How old는 당연히 나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뭐 나는 7살이다, 뭐 7 years old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고 How tall은 당연히 키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뭐 130 meters tall 해가지고 나는 130cm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 다음에 how long이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오래 이런 뜻이에요. 또는 얼마나 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길이를 묻는 거라든지 나중에 이제 현재완료라는 문법에서 다시 배우겠지만은 그 어떤 얼마나 오랫동안 너가 뭘 해왔냐 이런 식으로 물을 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how far도 마찬가지 거리를 묻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먼 길이냐 여기서 4km 정도 된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고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 종종 이렇게 묻는 거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뭐 일주일에 3번 뭐 한 달에 2번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그런 식으로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를 한번 몇 개를 풀어봐야 알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0페이지에 그래마 체크는 직접 푸실 수 있으니까 의문사 그냥 넣으면 되고요.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우체국은 어디에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표현을 일단 지울게요. 요건 일단 지우고요. 하나씩 문제를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의문문 쓰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의문사를 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체국은 어디에 있니? 자 1번입니다. 우체국은 어디에 있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을 지금 잘 봤을 때 우체국은 하는 말은 은는 이거로 끝났으니까 얘는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얘는 동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사는 뭐가 되냐면 비동사가 돼요. 됐죠? 그러면 일단 우체국은 있다 해서 우체국은 있니로 먼저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체국은 뭐예요? The post office죠? 자 근데 의문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문문은 비동사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물음표가 벌써 끝나요. 그러면 우체국은 있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남아있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어디에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라는 말을 앞에 where에다가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완성. 됐죠? 자,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저 남자는 누구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저 남자는 누구니? 라고 이렇게 물었죠. 누구니? 누구이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남자는 이니? 이거부터 일단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저 남자는 그럼 주어가 저 남자니까 the man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니? 라고 이렇게 물었으니까 is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하는 말은 거기에 나왔지만 over there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저쪽에 그 남자는 저기에 있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말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누구니 하는 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뭘로 답을 해준다? 앞에 who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who is the man over the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나머지 3번, 4번도 5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이요. 6번만 한번 더 해볼게요. 6번은 자, 그는 얼마나 자주 영화를 보러 가나요? 자, 영화를 보러 가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 뭐뭐 이다카는 비동사가 지금 들어갔지만 여긴 누구누구 이다란 말이 지금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동사가 누가 이거냐면 보러 가다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러 간다 하면은 보통 go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화를 보러 간다 하면은 go to the movies 이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일반 동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일반 동사로 썼던 건 뭐예요? 앞에 시작하는 게 do나 does나 did로 시작하는데 did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누구냐 하면은 그가 주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영화를 보러 가나요? 이거부터 일단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원래는 he goes to the movies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일단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면 일반 동사잖아요. 그럼 일반 동사는 does나 do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어가 he, 즉 3인칭이고 얘가 e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does he, 그 다음에 동사 원형 go, 그 다음에 to the movies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는 영화를 보러 가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영화를 보러 가나요? 되겠죠? 근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얼마나 자주란 말이 지금 빠졌어요.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얼마나 자주 하면은 아까 얼마나 할 때는 어떤 단어에다가 뭐가 더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how에 형용사가 붙기 때문에 이때는 how often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의문문을 맞춰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 3번, 4번, 5번도 그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6번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저 개는 몇 살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개는 몇 살이니? 그러면 저 개는 몇 살이니? 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늙었냐 이런 얘기잖아요.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저 개는 몇 살이니? 너 나이 몇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개가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는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주어가 되고 뭐뭐이니 하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 개는 당연히 that dog이 되고 그 다음에 이니 하니까 얘는 3인칭 단수니까 is가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is that do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is that dog? 또는 is the dog? 아, 그럼 미안합니다. 발음이 더가 있네요. 그래서 그 개는 몇 살이니?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럼 몇 살이니? 그러면 얼마나 늙었니? 하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How old? 이렇게 들어가서 How old is the do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ow old is the dog? 알겠죠?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그 음악회는 언제 시작하나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음악회는 언제 시작하나요? 그 언제 시작하나요? 시작하다란 말이 들어가죠. 아까 여기에서는 뭐뭐 이다케 쓰니까 비동사를 넣었지만 여기는 뭐뭐 이다란 말이 지금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음악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음악회가 지금 더 콘서트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는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start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지금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얘도 원래는 starts가 돼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요 두 문장, 요 두 개만 닦고 그 음악회는 시작하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썼었던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시작했다가 아니라 시작한다고 얘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앞에는 뭐가 들어가요? does 그 다음에 the concert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start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지금 물음표인데 그럼 그 음악회는 시작하나요? 이렇게 얘기했죠. 남아있는 말 뭐밖에 없어요? 언제란 말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when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en does the concert sta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세 번째도 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 설명해 준다 해가지고 절대로 이걸 받아쓰기 쓰듯이 하면 안 돼요. 나머지 문제도 직접 풀어보셔야 되고 쌤이 지금 계속 확인해볼 겁니다. 자, 너의 할아버지는 어디에 사시니? 세 번째, 너의 할아버지 어디에 사시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너의 할아버지는 당연히 영어로 뭐죠? Your grandfather. 그 다음에 사신다, 살다, live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원래 live인데 됐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사신이가 아니라 사신다가 되는 거고 사신이라고 하는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얘가 3인칭 단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Does your grandfather. 그 다음에 does 주어 동사 원형이니까 s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live 이렇게 하고 물음표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디에 하는 말은 어떻게 쓰면 돼요? 그렇죠. 장소를 묻는 where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쉽죠?
한번 반복해 보세요. 반복해 보면 이거 따라해 보시면은 다 돼요. 참 쉽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김우진 보고 있나? 자, 72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7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자, 3번에 이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거는 의문사로 묻는 의문문에 맞게 대답을 거기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When are you from? 이건 너는 언제로부터 있니?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대답 보세요. I'm from the USA. 나는 미국 출신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보통 수거를 하나 체크하세요. Be from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장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뭐 장소 출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적어 놓으세요. 뭐뭐 장소 출신이던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I'm from USA 했으니까 장소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묻는 것도 뭐가 나와야 돼요? 장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장소를 물었는데 지금 A번은 지금 when 하는 시간을 물었죠. 때를 언제란 말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너는 태어났니 이런 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when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Where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are 맞나요? Are you from?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How is her name? 인데 어떻게 그녀의 이름이니?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녀의 이름이니? 뭐 말으로 얘기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쓰진 않아요. 자, 밑에 볼게요. 그녀의 이름은 바바라래요. 그럼 그녀의 이름이 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위에 질문도 뭐가 나와야 돼? 그녀의 이름은 뭐니?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아까 쌤이 이렇게 써줬던 거에서 무엇을 하는 거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which하고 what이 있었죠. 근데 which는 보통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which고요. 여기서는 그냥 무턱대고 뭐니라고 물었기 때문에 what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how 대신에 what을 써줘야 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How tall is your brother? 너의 남자 형제는 how tall? 그랬으니까 키가 얼마예요? 물었으면 대답이 키가 얼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밑에 대답 뭐 나왔어요? 15년 됐대요. 근데 15살이에요. 그러면 나이를 묻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how tall 대신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how old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통합서술형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통합서술형은 거기 여자가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 국적, 나이, 가족수, 여가, 활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름을 묻는 거라면 지금 보세요. What is your name? 이라고 지금 물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국적을 물었으면은 나라 출신을 물었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냐라고 이렇게 묻겠죠. 그럼 아까 우리 위에서 했던 그 문제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이를 물었으면 당연히 how ol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몇 명이 있냐 가족 수를 물었기 때문에 이때는 how many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이라고 얘기할 때 너 뭐하니? 이런 말이에요. 너 뭐하니? 그럼 무엇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무엇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일단 70에서 72페이지까지 설명하고요. 일단 잠시만요.